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가상악기를 지금 살펴보는 과정 중에 스튜디오 드러머라고 아주 필수적인 우리가 가상악기가 있죠. 네,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기본 악기 중에 하나고요. 스튜디오 드러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.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돼 있고 드럼 모양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. 스튜디오 드러머 중에서 세션 킷 풀이라고 돼 있는 음색을 지금 불러온 상태입니다. 네. 요게 이제 음색 음원이 조금씩 달라요. 세션 킷이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드럼 녹음할 때 가장 표준적인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네, 킥 드럼, 그다음에 스네어 드럼, 네, 그다음에 텐셔너, 그다음에 탐탐. 톰톰은 이제 하이부터 이렇게 로우까지.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하이햇, 네. 클로즈 하이햇, 오픈 하이햇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심벌도 여기 보면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네. 아주 하이 고음에 있는 심벌까지.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을 기반으로 해서 리듬을 이렇게 구성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. 근데 오늘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게 스튜디오 드러머도 우리 그랜저 피아노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능들을 모르고 그냥 뭐 음색만 불러와서 이렇게 사용해도 사실 뭐 상관없지만 조금 이 안에 기능들을 알고 나면 재밌게 우리가 음색을 조절을 해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왼쪽에 보면은 믹서라고 있는 탭을 볼 수가 있죠. 이게 이제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이 드럼 믹싱을 어떻게 이퀄라이징을 하고 조절을 해놨는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. 팝, 펑크, 재즈, 하드락, 메탈 뭐 등등 인디락까지 쭉 이렇게 장르들이 있죠, 그죠? 이 장르를 변경을 시키면 이 내부에 있는 믹서의 옵션들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. 그래서 음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이 직접 톤을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둘 수도 있어요. 여기 이렇게. 여기 보면 새로운 게 이렇게 밑에 저장이 됐죠, 그죠? 네.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테스트라고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씬을 저장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 테스트라는 걸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펑크가 기본으로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요. 네, 한번 볼까요? 이 키트라고 돼 있는 탭은 이 스튜디오 드러머 키트의 이제 표면적인 그런 악기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고, 밑에 보면은 이제 각 악기별로 이렇게 네. 네. 각 악기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버헤드라 그래서 우리가 그 드럼을 믹싱을 할때 이렇게 머리 위로 마이크를 두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위에서 전체 드럼의 소리를 잡는 마이크가 있어요. 네. 그 마이크를 얼마만큼 믹싱을 할 거냐
그 다음에 룸 믹스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하진 않지만 드럼 룸을 따로 두고 우리가 녹음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그 룸에서 발생되는 그런 잔향들 요런 것들을 따로 마이크를 설치해서 녹음을 한다라는 얘기죠. 그거를 얼마나 믹싱을 할 건지. 그 다음에 튠도 가능합니다. 드럼 튠 보통 아주 미세한 단위로 할 수가 있는데요. 킥 드럼만 해도 자 위로 올리면 네 이렇게 올라가죠. 이렇게 내려가죠. 네, 이렇게 튜닝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택, 홀드, 디케이 이런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루브라는 게 있는데요. 예, 이 그루브가 뭐냐면 왼쪽에 밑에 보면은 그루브 탭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리듬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드럼을 직접 칠수 없더라도 드럼 리듬들을 각 장르별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볼 수도 있죠. 다른 걸또 선택해 볼게요. 네, 또 다른 거. 지금 이제 그루브 템포 100bpm인 경우, 그 다음에 이렇게 주로 100bpm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리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있어요. 네, 약간씩 이제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. 그죠? 네. 그리고 음악의 장르별로도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지금 방금 들은 건 펑크인데요. 네, 팝에 가면 또 그루브가 110, 120, 뭐 이렇게 BPM 기준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들어볼 수 있죠. 자, 이 리듬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리듬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건 이렇게 먼저 리듬을 선택한 다음에 들어보고 이런 리듬이면 되겠어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스튜디오 드러머의 오른쪽에 보면 요런 마크가 있죠, 그죠? 요런 마크가 있죠.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큐베이스의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나오면 돼요, 이렇게.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지금 두 마디짜리의 리듬이 만들어진 거죠. 이렇게.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벤트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. 이두 마디가 한 패턴인 그런 패턴이 이렇게 미디 파일로 복사가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패턴을 복사해 놓으면 금세 드럼 리듬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. 네, 이런 그루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필인도 준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필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. 아, 같은 거군요. 이렇게 한 마디짜리네요. 그러면은 보통은 앞에 리듬에서 한마디를 지우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.
이런 필인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. 그래서 드럼을 전혀 우리가 뭐 건반으로 입력을 못 하더라도 여기 있는 그루브들을 이용을 해서 복사의 넣기를 통해서 리듬을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옵션 탭을 한번 볼까요? 옵션 탭에는 우리가 보통은 킥드럼은 C1, 그러니까 1옥타브의 C음에 킥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D음에 보통 스네어 드럼이 들어있죠. 스네어 드럼의 텐션에 따라서 네, 이렇게 조금씩 다른 네, 이렇게 C, D음하고 D샵, 그 다음에 E음에 걸쳐서 들어있고요. 네, 이렇게 각각 다른 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, 이 매핑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미디 매핑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노트를 C1의 킥을 지금 집어넣었는데, 다른 악기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렇게 C1의 킥을 D1의 스네어라고 되어 있죠, 그죠? 네. 스네어 중에서도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림 샷도 있고 롤도 있고 예를 들어서 D음에는 내가 롤 소리를 넣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D음에는 이렇게 어플라이 체인지 요거를 눌러줘야 돼요. 그 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, 그죠? 네. 그래서 여기서 매핑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줄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벨로시티 라인도 커브가 지금 리니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익스포넨셜 그래프처럼 이렇게 벨로시티 그래프를 그리게 할 수도 있고 벨로시티 그래프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치는 세기에 따라서 아주 리니어하게 20이면 20, 30이면 30 정확하게 대응되는 그런 게 리니어고요. 익스포넨셜이라는 거는 요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. 커브가 그려져 있는데 처음에 벨로시티가 예를 들어서 30, 40일 때는 비슷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, 소리가. 그리고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는 제대로 반응을 안 하다가 뒤에 가서 확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. 요거는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믹서예요, 믹서. 이 믹서의 세부적인 옵션들을 전부 다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. 일단 믹서에서 믹서 요 왼쪽에 있는 믹서에서 우리가 이 아까 바꿔봤던 챕터를 바꿔볼게요. 이렇게 팝으로 바꾸면 이 믹서의 노브들이 전부 다 변하는 걸볼 수가 있죠. 펑크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. 그리고 재즈, 하드락 이렇게 바뀝니다. 먼저 펑크에서 킥 드럼을 선택을 하고 킥 드럼을 선택을 하고 보시면 밑에 트랜지언트 값, 그 다음에 컴프레서. 여기 컴프레서가 지금은 킥에 안 들어있거든요.
예, 컴프레서를 이렇게 켜고 컴프레서로 소리를 압축을 시킬 수도 있어요. 네, 좀 더 탁탁한 소리. 압축된 그런 느낌의 소리를 만들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. 이퀄라이저 지금 보면 LF, LMF, 그 다음에 HMF, HF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밴드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. 네 개의 밴드, 그러니까 low, 그 다음에 low, middle, 그 다음에 high, middle, high 이렇게 해서 필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. dB라고 되어 있는 게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20, 마이너스 20 되어 있죠. 그래서 아주 밑에 있는 low 값이 지금 소리가 좀 증폭되어 있는 그런 이퀄라이징을 보이고 있죠. 그리고 하이 값이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걸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저음, 그 다음에 중저음, 그 다음에 중고음, 고음 얘네들을 이퀄라이저 조정하듯이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은 톤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요거는 각 악기마다 전부 다 걸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킥에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. 스네어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조정을 하고 하이햇, 탐텀, 네, 우드블럭 뭐 이런 이제 타악기들까지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따로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믹서기의 각각의 볼륨들, 킥과 스네어의 비율, 볼륨 조정도 여기서 우리가 믹서기 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솔로로 듣기. 그 다음에 뮤트 다 가능하고 팬 왼쪽에서 날 건지 오른쪽에서 날 건지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내장되어 있는 스튜디오 드러머에는 내장되어 있는 리버브 값이 또 따로 다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샌드를 해서 리버브 값을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각 채널별로 샌드를 해줄 수 있어요. 요 리버브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버스스라고 있죠. 버스에 보면은 리버브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버브 탭을 눌러주면 리버브 종류도 정할 수가 있고요. 지금은 0.7초 스튜디오 C라는 스튜디오 리버브입니다. 뭐 이렇게 리버브 값을 바꿔주면은 뭐 앰비언시스, 뭐 룸, 그 다음에 챔버, 그 다음에 홀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드럼에 따로 이펙트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스튜디오에 있는 공간 룸 사운드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. 특별한 그런 홀 효과라든지 이런 걸 주고 싶으면 자 이렇게 리버브 값을 정해주고 여기서 샌드를 해주면 되겠죠. 자 킥 드럼에다가 지금 리버브를 조금 이렇게 먹였습니다. 스네어에도 줘볼까요? 그렇죠? 이렇게 효과가 우리가 납니다. 그 다음에 요 채널들을 다 믹싱한 최종 아웃, 마스터. 마스터에서도
이 세팅 값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. 트랜지언트 컴프레서, 테이프 효과, 그 다음에 EQ 등등 다 줄 수가 있죠. 요 각각의 마이크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 외에도 아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오버헤드 스테레오, 그 다음에 오버헤드 모노, 요런 마이크도 따로 있습니다. 오버헤드 스테레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럼 킷의 상부에다가 이렇게 스테레오로 마이크를 두 개를 설치해서 나는 소리예요.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 이런 소리예요. 그 다음에 모노로 중간쯤에 마이크를 하나 더 이렇게 잡아 놓은 소리고요. 그 다음에 룸 소리.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 룸, 전체 룸에 있는 그런 느낌을 이 소리들도 믹싱을 해줍니다. 그래서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킥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, 스네어 바로 앞 아래 위로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, 하이햇, 이 마이크들과 더불어 이 소리들, 이 오버헤드 소리들을 적당히 믹싱을 해서 드럼 사운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소리들의 믹싱 값들을 다양하게 여기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 값들, 네, 팝 장르로 했을 때 조정되는 거, 그 다음에 재즈로 했을 때 조정되는 값들, 요런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면, 아, 요렇게 어떻게 조정을 해놨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튜디오 드러머라는 우리 가상악기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. 이 악기는 사실 우리가 뭐 세션을 구성해서 음악을 만들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쓰는 드럼 음색이고요. 이것 말고도 드럼 음색은 굉장히 많죠. 상당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기본 우리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은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Bye.